표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 또 있는 빙산을 볼 때 이걸 보게 되잖아요. 네. 이걸 보게 돼. 그래서 이걸 의식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서 갖고 있는 이것을 본 지각을 얘기하는 거예요. 지각을.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나의 지각을 표현해내는 게 바로 의식이라고. 그런데 프로이드는 이 심층에 깊이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게 의식이 바로 컨시어스예요. 컨시어스니스. 그런데 이것은 on. 무의식을 못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의식이라고 얘기한 건 몇 살이에요? 3, 4세 이전은 전혀 생각 못 하잖아요. 여러분들이 3, 4세 이전에 똥 오줌 쌌을까요? 안 쌌을까요? 쌌겠죠. 예, 어머니 속 지지기 쓰겠을까요? 안 쓰겠을까요?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장을 했을까요? 안 했을까요? 예, 친구들과 치고받고 했을까요? 안 했을까요? 내 물건, 네 물건 막 뺏어가고 했을까요? 안 했을까요? 다 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. 하지만 했어요? 안 했어요? 했어요. 했잖아요. 그 사실을 부정할 인간은 한 명도 없잖아.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바로 우리가 생각했거나 했던 그 기억이 내재되어 있다, 숨겨져 있다.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런데 조금 내가 생각해 보면 아까 몇 살까지를 했어요? 5살 이후에 생각이 난다고 그랬죠? 어떤 분은 뭐 7살, 그죠? 대강 보통 5살, 4살 이 정도 생각이 났죠? 안 나요? 이 정도 나는 건 왜 그러냐면 이게 에릭슨의 단계에 가면 자아가 발달할 때이기 때문에 돼요.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야. 근데 자아가 발달이 안 되면 자아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. 근데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동물이라고. 먹고 마시고 생존.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걸 하기 전에 본능의 욕구를 얘기한 거예요. 본능의 욕구만이 가득 차 있는 것, 그런 거. 그런데 안전의 욕구는 뭐냐면 자아의식이 깨어져 있으면 그게 이제 안전의 욕구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. 이제 내 걸 더 가까이 지키려고 하는 거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방에다가 숨겨놓고 먹고 싶으면 가서 꺼내놓고 그런 거다. 그러니까 인간들이나 사람들이나 결국 안전의 욕구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그 이상 넘어가면 짐승과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요. 짐승들도 먹을 거리를 갖다가 숨겨놓죠. 안전한 데다가 숨겨놓잖아요. 나무 위에 또는 절벽에 굴 속에다가 숨겨놓잖아요. 그런데 consciousness와 unconsciousness 가운데에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pre-consciousness가 있어요. pre-consciousness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은 현재 잘 안 나는데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.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놈이 나한테 어깨가 크다 그랬어. 그게 생각나는 거야. 그게. 그러면 상담자는